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호원 세무접근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병호원 매출 구성 및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호원에 대한 매출 유형입니다. 보험 매출, 비보험 매출, 자동차 보험 매출과 산재보험 매출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보험 매출은 공단 청구분에 대한 65%에서 75% 비율이 있고요.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입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 25%에서 35% 내외인데요. 카드와 현금 영수증, 그러게 현금으로 수납이 되죠. 그 다음에 비보험 매출 역시 카드와 현금으로 수납이 되고, 자동차 보험 매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입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포인트는 건강보험공단 입금할 때 원천징수 3.3%를 떼고 그 부분 남은 차액에 대해서만 입금이 되고, 그 다음에 3.3% 원천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매출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둘 다 카드와 현금에 대한 납입이기 때문에 이 매출들이 보험 매출인지 비보험 매출인지 중복은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PPT에는 적지 않았는데 그 병원 매출 구성 중에서 산부인과의 고운망 카드 매출액 등이 있으니까 해당 사항들도 체크하셔서 꼭 매출액이 누락이 안 되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매출 구성인데요. 입원 수익, 외래 수익, 그리고 기타 의료 수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원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 진료에 따른 재반 의료 수익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급여, 산재, 급여, 일반, 자보 수익 등으로 환자 종류별로 나눌 수 있고요. 외래 수익 역시 환자 종류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료 수익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 수탁검사, 직원급식, 그 다음에 재증명료, 구급차, 운용 수익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하나하나씩 그 매출 수익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 동안에 일정 재원일수 단위로 입원 수익과 그 재원 미수금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원 시점에 총 입원 수익에서 기 인식했던 부분을 차감을 해서 입원 수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식했던 재원 미수금을 퇴원 미수금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다 퇴원 주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12년도 말에, 12월도 만에 그 퇴원 시점에 대한 그 결산 시점에서 그 수익에 대한 인식을 한번 회계적이나 세무적으로 한번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퇴원주의로 하게 되면은 19년도 매출로 인식을 잡힘으로써 잘못하게 되면 매출 누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외래 환자입니다.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 선납, 후납, 수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결산 시점에 진료비가 선납이 됐고 진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결산 시점에 수익 차감한 다음에 선수보증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진료비 후납 같은 경우는 진료를 하고 나서 현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러면 결산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하고 외래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와 현금 수치가 다 완료됐다면 딱히 조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했을 때 그리고 삭감했을 때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를 청구하실 때는 그 차변의 의료 미수금, 그 다음에 대변의 의료 수익을 잡으시고요. 그 추후적으로 진료비가 삭감이 돼서 수납 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의료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변의 의료 수익, 그 다음에 대변의 의료 미수금, 그리고 삭감에 대한 그 진료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추후적으로 수납이 확정이 되면 현금과 그 다음에 의료 수익을 다시 잡아가지고 수익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그 보험 수익 같은 경우는 항상 의료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니까 이거 보험 그 진료비 청구를 19년도에 했더라도 18년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 항상 누락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 건보에서 보험급여를 그 교차로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진료를 해서 부당 수익을 챙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환수가 결정되는 날의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 관련해서 세무조사 케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공단에 청구를 했는데 당해 사업년도 진료 후에 이제 공단 청구한 금액 중에 일부가 당해 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심사 결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너무 늦게 잡히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 수정 신고를 해서 절대 신고를 누락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걸리게 되면은 총수익 금액 누락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원 매출 구성 및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해서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